예,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MD스테크에서 암을 담당하고 있는 박대준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암 스트림라인을 이용한 엔비디아 젯슨 AI 플랫폼 성능 분석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젯슨 플랫폼은 엔비디아를 담당하시는 오인성 대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D스테크의 젯슨 담당자 옥인성 대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젯슨에 관련해서 소개와 또 젯슨이 어떻게 현재 국내 시장에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AI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확보부터 또한 고객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 젯슨은 오토너머스 머신용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AI 솔루션을 활용하고 AI 디바이스 이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MD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 젯슨 비즈니스를 4년간 진행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엔비디아 AI 플랫폼 기반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 지원부터 솔루션 컨설팅, 또한 유저 매뉴얼 등 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MD스테크에서 이제 젯슨은 총판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젯슨 제품만 이제 공급하는 것이 아닌 에코시스템 환경을 구축해서 젯슨을 호환 가능한 캐리어 보드, 또한 DMS 솔루션,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3D 전방향 비전 시스템 카메라까지 다시 통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젯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젯슨은 다른 엔비디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AI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플로우와 호환되며 고객이 엣지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오토너머스 머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효율적인 성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소형 폼팩터인 젯슨 모듈은 고성능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속화를 위한 엔비디아의 JEPEG SDK, 개발 속도를 올리기 위한 센서, SDK 서비스, 즉 제품을 갖춘 에코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 퓨전을 통해 딥러닝 예측과 고해상도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고연산의 이 디바이스는 굉장히 소형 폼팩터로서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젯슨 모듈에는 GPU, CPU, 메모리, 전력 관리, 고속 인터페이스 등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완전체로 이루어져 있는 SOM, 즉 시스템 온 모듈입니다. 자, 그럼 이 젯슨 제품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라인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젯슨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부터 나노 시리즈, 엔트리 모델, 그리고 최고 사양의 AGX 올인까지 현재 출시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품이 생산되는데요. 하단부의 개발자 키트, 그리고 상단부의 SOM 모듈입니다. 개발자 키트와 상업용 모듈의 차이 같은 경우는 개발자 키트는 연구 및 개발용 제품입니다. 즉,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연구를 위한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용화하거나 실증 테스트를 할수 없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개발자 키트에 있는 모듈과 프로덕션으로 생산되는 이 모듈은 소자의 신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자 키트에 있는 모듈의 신뢰성이 굉장히 낮으면서 상업용 모듈 같은 경우는 신뢰성이 높아 최고 수명이 5년에서 10년까지 되며 또한 워런티 기간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차이 부분이 있어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용화나 실증 테스트에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현재 젯슨 나노와 TX2, 자비어 NX, AGX 자비어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젯슨의 라인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인 아키텍처가 새로 나오면서 올인 나노와 올인 NX, AGX 올인이 출시되며 굉장히 암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GPU로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부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토어, 로보틱스 물류 등 8가지 큰 분야에서 젯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각 분야에서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교통 주차 관제, 스마트 팩토리는 뭐 비전 품질 검사 혹은 인스펙션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이 이제 젯슨이 사용되는 시장이 많다 보니 현재 AI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제 제품의 호환이 가능한 캐리어 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제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젯슨 프로덕션 모듈을 사용했을 때 구동을 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 보드입니다. 가장 왼쪽 사양부터 보시면은 이제 저가형 모델인 나노 TX2 NX 이 호환용 보드가 있고요. 또한 이 보드뿐만이 아닌 박스 PC 또한 같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제품별로 이제 호환되는 모듈이 다르면서 박스 PC 또한 팬레스 타입 혹은 팬이 들어간 타입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고성능 페이지인데요. 고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AJAX 자비어 그리고 AJAX 올인 모듈이 위치한 보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DMS 솔루션이라서 즉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면서 예를 들어 많은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들을 각각 항상 직접 가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원격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 모니터링을 하고 이 제품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장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업데이트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워 사이클링이라 해서 즉이 제품에 대해 별도의 RF 밴드 이제 이더넷 포트 쪽에 별다른 칩을 이제 추가하게 되면 이제 원격으로 재부팅부터 온오프 그리고 리커버리 모드까지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GPU 정보 성능도 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장 장점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위치한 드림뷰라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젯슨 호환되는 기반으로 시몬스 센서가 탑재된 3D 전방향 뎁스 카메라입니다. 지금 왼쪽부터 8 미니와 8 USB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뎁스 측정 값이 최소 3m에서 5m까지 측정이 되며 시모스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일반 로봇에 보시면 카메라와 라이다를 같이 이제 별도로 구입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를 합쳐 놓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미러링을 통해서 관찰해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으며 스테레오 타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시면서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360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형상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최소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RM의 스트림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림라인은 ARM DS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번들입니다. ARM DS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흔히 아시는 IDE처럼 코드 생성, 빌드, 디버깅, 시각화 등 통합 개발 도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드 성능 향상 툴인 스트림라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림라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CPU 시간이 어디, 어느 함수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샘플 기반 프로파일러입니다. 여기서 샘플이란 특정 시간 동안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코드의 실행 상태를 캡처하는 스냅샷 단위입니다. 시스템의 흐름을 GUI로 표시해서 직관성이 우수하고 병목 현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어플리케이션 또는 펑션별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스 코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CPU 리소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딘지 확인하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스트림라인은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디버그나 트레이스를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유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적 구현 사양이 없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네, 하지만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OS 이외에 RTOS 같은 타 OS의 경우 이제 베어맨이라는 C와 헤더 파일로 이루어진 코드를 기존 프로젝트에 임포트하고 빌드 시켜야 하는데 이때는 디버그나 트레이스를 위한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라인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의 그림처럼 이제 스트림라인은 성능고하가 작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할때 코드에 매우 적게 침입을 해서 동작을 합니다. 또 프로파일링을 할때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원하는 방식의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림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타임라인 뷰에서는 타겟 시스템의 성능 지표를 시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프로파일링 데이터와 시스템 이벤트를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펄패스 뷰에서는 계층적으로 프로세스와 스레드, 함수당 샘플링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펑션 뷰에서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나열해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펑션 뷰는 좌측의 콜패스 뷰와 다르게 이제 프로세스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전체 OS에서 실행되는 모든 함수들을 나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코드 뷰에서는 이름처럼 소스 코드 레벨로 디스어셈블리와 함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코드가 CPU를 얼마나 점유하는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그 뷰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에 어노테이트 함수를 추가해서 스트림 라인의 로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데요. 이 어노테이트 함수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시는 printf 함수처럼 이 로그 뷰에 원하는 출력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이제 이 다섯 가지 뷰들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뷰는 이제 퍼포먼스 데이터를 여러 타입으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액티비티 차트라고 부릅니다. 액티비티 차트는 시간 축에 따라 특정 리소스나 소요 시간에 대한 소비량을 보여줍니다. 그래프 스타일도 이제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색상이나 명칭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림의 이제 좌측 하이라이트에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된 리소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CPU 액티비티에서는 이제 유저 영역, 시스템 영역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두 번째, 브랜치 프레딕터 같이 뭐 미스 프레딕션, 파서블 프레딕션처럼 이제 ARM 아키텍처의 핵심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커스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림처럼 이제 CPI, 여기 보시면 커스텀 데이터 예시 CPI. 클락퍼 인스트럭션의 약자입니다. 여기 아래 하이라이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하고 일정한 수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엑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엑셀처럼 특정 조건식, 뭐 if 조건식이나 올림, 내림, 반올림, 뭐 절대값, 최대 최소 등 표현을 통해서 방정식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마커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CPU 액티비티가 갑자기 뭐 100%로 치솟는다. 그러면은 그때 이 타임라인 한쪽에 이때 발생했다라고 마커를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커널 구성을 통해서 이제 리눅스 커널이 되겠죠. 커널 구성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콜패스 뷰와 이제 펑션 뷰를 이제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제 좌측의 콜패스 뷰에서는 이제 샘플된 시간 동안 실행된 모든 프로세스를 그 트리 구조로 드릴다운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샘플 지금 100%, 뭐 23%, 18%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색상으로 구분돼서 활동 뷰를 통해 문제가 될수 있는 코드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보시면 여기 가장 위에 purple trace 뭐 스케줄 이런 거 같은데 지금 이 스케줄 헤더 파일에 138번 라인에 위치한 코드가 이 프로세스의 23% 가량의 사용량을 점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 또는 이제 병목되는 부분을 찾았다면 더욱 로우한 레벨로 진입을 해서 뒤쪽에 이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소스 코드 뷰에서 이제 디스어셈블리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이제 콜패스 뷰, 우측은 이제 펑션 뷰인데 펑션 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콜패스 뷰와 다르게 프로세스를 이제 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체 OS, 데이터 캡처를 시작한 그 전체 OS에서 실행된 모든 함수를 전부 나열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디 함수에서 어느 라인, 몇 번째 줄에 위치한 코드가 지금 어느 정도의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흔히들 물어보시는 게이 샘플이 뭐냐? 이제 샘플이란 거는 이제 ARM 코어 아키텍처에 위치한 PC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에서 이 어떤 명령 이제 인스트럭션 단위로 동작을 할때이 레지스터가 나 동작했어라고 이제 샘플 단위 여 이게 단위 여기서 말하는 샘플 단위라는 게 저희가 이제 돈을 셀때원뭐 달러 이 단위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PC 카운터의 단위가 샘플입니다.
네 번째로 코드뷰에서 같이 코드뷰를 보실 건데요. 이제 코드뷰는 이제 해당 여기 보시면 void rd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죠. 이제 C 코드와 아래 디스어셈블리 코드를 같이 확인을 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지금 이 라인에서 이만큼의 사용량을 점유했다. 그러니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의 사용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함수의 어느 코드 부분이 사용량이 많은지 확인해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뷰는 간단하게 스트림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프린트F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이 좀더 다양한 프린트F입니다. 사용 방법은 스트림라인 설치 폴더 내에 어노테이트 C와 헤더 파일이 있는데요. 이 C와 헤더 파일을 기존 프로젝트 내에 인클루드, 임포트 시키고 같이 컴파일이나 빌드 하시면은 이제 어노테이트 관련 API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노테이트 그림, 여기 컬러, 색깔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 여기 그림과 스타트. 여기 보시면은 이쪽 라인에 스타트하고 바탕화면이 초록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API 종류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지고 나온 예시 코드에서는 함수의 입출력 시간을 알고 싶어서 이제 함수의 위쪽에 스타트, 맨 아래쪽에 엔드. 그래서 함수의 입출력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스트림라인의 다섯 가지에 비해서 전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많이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데모를 나가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성능 분석을 어떤 걸 보고 해야 하나? 무엇을 보고 성능 분석을 하나? 네, 이에 대한 이제 저희 답변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부 이것을 핸들링할 수 없고요. 이제 고객분들이 개발자분들이 우리는 이제 이 기능을 뭐 파워의 효율성을 뭐 증가시키겠다. 아니면은 뭐 함수의 속도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천드리는 데이터는 이제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CPU 사용량. 가장 중요하죠. CPU 액티비티. 두 번째는 인스트럭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캐시 데이터를 이제 보시라고 저희는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게이터 데몬이라는 바이너리는 이제 사용량을 얼마나 점유하는가. 이 게이터 데몬은 스트림라인과 호스트와의 연결을 도와주는 바이너리인데요. 이제 뒤에 데모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게이터 데몬은 이제 절대적인 수치의 사용량이 없습니다. 이제 타깃의 성능, 뭐 타깃 하드웨어적 특성, 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이제 커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이제 뒤에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얘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가능합니다. 모든 이제 뷰, 다섯 가지 뷰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이제 CSV나 TXT 포맷으로 이제 추출이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리눅스 이외 OS, 뭐 QNX나 일반 RTOS도 사용 가능한가? 네, 게이터 데몬이 아니라 베어맨이라는 C와 헤더 파일을 기존 프로젝트에 임포트 하시고 얘가 함수들이 있어요. 사용 가능한 이제 API 문서를 이제 저희가 제공할 텐데 이 API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스트림라인을 이용한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병목 현상을 관측하는 데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좌측의 화면은 이제 AGX 올인 타겟의 화면을 이제 화면 공유한 것이고요. 이제 우측의 화면이 처음 스트림라인 연결 대기 중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호스트와 타겟을 연결해 볼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호스트에서 게이터 데몬이라는 바이너리를 실행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게이터 데몬 바이너리는 이제 뭐 얘는 일단 오픈소스고요. 직접 빌드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이제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림라인 설치 폴더 내에 이 바이너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를 타깃으로 뭐 복사하셔서 바로 실행시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스트림라인 버전과 게이터 레디라고 이제 게이터 데몬이 사용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스트림라인을 이제 실행시키는 호스트 PC와 타깃이 동일 네트워크에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이제 제 경우는 지금 여기 IP
뭐 192.168.35.228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 타깃, 이 올인 타깃의 IP 주소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호스트 PC에서 타깃의 IP, 게이터 데몬을 실행시킨 타깃의 IP를 입력시키고 이 버튼을 눌러 이 아래의 버튼 눌러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윈도우가 추적되는데요. 이 윈도우가 추적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만약 연결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카운터 컨피규레이션이라는 이 윈도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인엑스의 코어인 CPU 코어인 코어텍스 A78AE 코어가 확인되고 아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브랜치 프레딕터, 뭐 버스 사이클, 뭐 익셉션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좌측 딱이 라인까지 Available Events라고 이제 좌측의 데이터는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을 표시를 합니다. 우측은 Event to Collector라고 이제 여기 좌측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 스트림라인에 표시하겠다. 이 좌측에 준비 중인 목록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은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뭐 L1, L2, 뭐 데이터, 뭐 DSU 이건 커널 관련이죠. 뭐 F트레이스나 하드웨어 모니터, 뭐 전류나 전압, 특성 이런 것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데이터들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어요. 뭐 디스크 IO도 가능합니다. 이제 퍼프 소프트웨어 뭐 이제 이쪽 커널 쪽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나 뭐 CPU 마이그레이션 이런 데이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데이터들, 이 데모에서 보여드린 데이터들은 이제 AGX 올인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데이터들은 이제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범위나 커널을 구성하신 방법에 따라 이 데이터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를 하면 우측에 컬렉트된 데이터 이벤트를 표시하겠다고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버튼, 어드밴스드 세팅 버튼을 누르면 또 이렇게 사용 이제 스트림라인에 이제 세팅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윈도우가 표시되는데요. 가장 맨 위쪽부터는 이제 샘플 레이트. 스트림라인은 샘플 기반 프로파일러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가장 위에 하이, 두 번째 노멀, 세 번째 로우. 각각 이제 100kHz, 1kHz. 로우는 이제 100Hz. 샘플의 속도를 이제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아래 논은 이건 이 논을 선택을 하시면 샘플은 이제 0Hz를 나타내는데 이때는 이제 코드 침입 수준이 가장 낮아서 이제 그러니까 타겟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지만 샘플 기반 데이터는 전부 0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뭐 버퍼 모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트리밍으로 돼 있지만 스트리밍은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버퍼 모드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틀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ELF 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프로파일링 예정인 이제 데모 어플리케이션의 바이너리를 저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이너리를 추가를 시키셔야 이제 뒤에 코드뷰에서 C 코드와 디스 어셈블리를 확인하실 수 있기 위해 그 바이너리와 C 파일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이너리를 추가시키면 뭐 심볼, 뭐 디버그 인포메이션, CFI 등등 이제 체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상태로 세이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타트 캡처를 누르면 이제 바로 타깃에 대해 데이터 캡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로그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경로를 한번 지정해주고. 경로를 지정해주면 바로 이제 데이터를 캡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들이 쭉 표시되고 있죠. CPU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깃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AGX 올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SDK에서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니까 이제 뭔가 사용량이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나기 시작했죠. 지금 타깃은 지금 딥러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딥스트림이라고 하는 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는 이제 빨간색 컨투어, 사람은 파란색 컨투어로 구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올인 타겟은 열심히 딥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중에는 이제 CPU 사용량이 확 늘어나신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스트림 라인에서는 이 필터링, 표를 눌러서 필터링을 처리를 해서 가장 높은 이제 활동량부터 확인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모라는 이름의 프로세스가 이제 53%, CPU 전체의 53% 사용량을 점유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지금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함수의 어느 코드가 가장 많이 사용량을 점유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잠시 종료하고 데이터 캡처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이제 바로 스트림라인의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 분석 시간은 이제 이렇게 딱 데이터 캡처를 하고 분석을 시작하는 이 분석 시간은 이 호스트 PC의 성능과 데이터를 총 캡처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호스트 PC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데이터를 캡처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분석이 빨리 끝납니다. 잠시 이거 앞으로 살짝만 당기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끝나서 잠시 로딩 뒤에 스케일을 좀 확대를 해보면, 네, 저는 이제 총한 1분 2초 정도 데이터를 캡처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 데이터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요. CPU 액티비티 아래에 뭐 브랜치 프레딕터나 뭐 클럭, 사이클, 뭐 인스트럭션 화살표 버튼이 다 있죠.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은 코어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0번 코어부터 뭐 1번, 2번, 3번, 뭐 7번까지 0번 코어부터 11번 코어까지 AGX 올인은 총 코어 개수가 12개입니다. 모든 코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이 0번부터 7번까지 총 8개의 코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뭐 인스트럭션도 이렇게 눌러보면은 0번부터 7번까지 이제 코어가 이만큼의 인스트럭션을 처리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데이터 이제 아래 표는 이제 프로세스들을 나타낸 것인데요. 앞에는 이제 프로세스 네임, 뒤에는 PID,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 프로세스 아이디,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색상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옅은 이제 노란색, 이게 살색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옅은 색부터 이렇게 진한 주황색. 이거 이제 100%에 가까울수록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현재 이 프로세스가 이 시간 동시간대에 5%, 여기선 지금 화살표는 5%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약 50%. 이렇게 색깔이 진해져서, 아, 이 프로세스가 이 시간대에 50%의 사용량을 점유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게이터 데몬 사용량을 잠깐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게이터 데몬은 이제 보시면은 전부 노란색이죠. 그리고 마우스를 가져다 보면은 0.40, 40%. 쭉 보시면은 이 게이터 데몬은 1%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가볍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콜패스 뷰를 좀 살펴보자면은 전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지금 데모 프로세스가 가장 높은 샘플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데모 프로세스를 눌러보면 이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된 함수들이 전부 나열이 됩니다. 맨 위에 컨버전스라는 함수가 이제 이 데모 프로세스의 76%의 사용량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unknown 코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데이터 캡처를 시작하기 전에 바이너리 이미지를 데모 이미지만 하나만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는 이제 뭐 unknown code internal, 이 unknown 코드는 이제 제가 포함시키지 않은 이미지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nknown 코드라고 뜨는 겁니다. 만약 커널 이미지인 VMLinux를 여기 같이 넣어놨다면 얘네 코드가 다 떴을 겁니다.
이제 펑션 뷰에서는 이제 제가 임포트 시킨 이 데모 이미지에 들어있는 이 컨버전스, 뭐 캘리브레이션, 모델 스캔 이런 함수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이외에 제가 넣지 않은 뭐 VM 리눅스나 뭐 딥스트림 앱 이런 이미지에 속한 다른 이제 코드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Unknown 코드라고 뜹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데모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느 함수에서 이제 병목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필터링이 됩니다. 다시 이제 CPU로 돌아와서 이제 클릭을 풀었을 때 여기 이제 0초부터 데이터들이 이렇게 살짝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를 다시 클릭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점유한 리소스만 표시하게 됩니다. 이 0초부터 시작한 이 리소스가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데모 프로세스는 0초가 아닌 한 13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데이터는 점유하지 않은, 그 이전의 리소스는 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필터, 여기 타임라인 뷰에서 이렇게 프로세스 필터링 처리를 하면은 콜패스 뷰에서도 이 데모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릴 다운을 해보면 이제 데모 프로세스에 실행된, 파생된 여러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드릴 다운을 해보면 이 프로세스의 컨버전스라는 함수가 가장 사용량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펑션 뷰에서도 컨버전스 함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컨버전스 함수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코드 뷰로 진입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저는 데모 ELF 파일을 처음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디스어셈블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더 소스 파일이 미싱, 그러니까 C 파일을 지금 찾지 못하겠다. 경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데모.c 파일을 설정을 하면 C 코드에 대해서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어느 라인에서 가장 사용량을 많이 점유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를 선택했을 때 해당 코드에 대한 디스어셈블리만 이렇게 초록색 표시로 필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디스어셈블리에 대해서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여기 보시면 이 C 코드에서 이 라인은 약 73,900 정도의 샘플을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 디스어셈블리에서는 무엇이 이 73,900이라는 샘플을 사용하게 했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디스어셈블리에 속한 이 샘플을 전부 합하면은 여기 이 73,900의 샘플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각 라인별로 어느 곳에서 사용량을 많이 점유했는지 이제 샘플 사용량이 표시되죠. 마지막으로 로그뷰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스타트 스캔과 이제 엔드 스캔 딱두 가지만 표시되는데요. 여기 스타트 스캔의 3.5초, 이 값을 잠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초입니다. 제가 이 어노테이션을 왜 추가를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모델 스캔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annotate channel color라는 함수와 여기 annotate channel color라는 함수, annotate 함수가 여기 모델 스캔 위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모델 스캔이 실행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을 했는가를 가지고 싶어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위아래에 선언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모델 스캔이 실행되는데 3.5초가 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 스캔이 선언되고 나서 이 로그에 3.5초 동안 이제 다음 로그, 여기 있는 이 듀레이션이 다음 로그가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인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스타트 스캔이 이제 선언되고 다음 로그가 발생될 때까지 3.5초가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엔드 스캔에는 41초가 있는데요. 왜 41초냐면은 이 엔드 스캔이 호출되고 난 다음에
다음 이제 아래에 보시면 다른 로그가 없잖아요. 계속 이 듀레이션이 쌓이는 겁니다. 다음 로그가 생성될 때까지 이 듀레이션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엔비디아 JSM 플랫폼, 그리고 이제 ARM 스트림라인을 이용한 성능 분석 방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